자, 디리버티브 레벨 2 같이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그 레벨 2 디리버티브가 리딩으로는 그러니까 목차 앞에 있어요. 컨텐츠가 리딩 30하고 그다음 리딩 31입니다. Pricing and valuation for the commitment 하고 그다음에 valuation of a contingent claim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공부하게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디리버티브 파생 상품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파생상품은 전부 다 financial contract, 금융계약이죠. 뭘 이렇게 하자, 사겠다, 팔겠다 약속하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벨 1에서 여러분이 공부했었던 derivative는 파생상품의 성격을 공부한 거예요. 이게 파생상품이 일반적인 유가증권인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르게 어떤 일정한 기초자산을 뭐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사자 팔자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뭐 이런 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기초자산을 어떤 날짜까지 어떤 가격으로 살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옵션 이런 걸또 공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 공부하는 거는 파생상품의 성격이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르게 약속 형태의 그런 파생상품이다 또는 권리 형태의 상품이다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성격을 한 거죠, 사실은 보게 되면. 근데 레벨 2에서는 거기서 한참 점프를 해서 레벨 2로 오게 되면 좀 어려워져요, 파생상품이. 레벨 3를 가게 되면 또 훨씬 더 점프를 합니다. 레벨 2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프라이싱이라는 말이나 밸류에이션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왜두 개를 중복해서 쓸까? 중복해서 쓰게 돼 있어요.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을 서로 따로 쓸수 있는 파생 상품이 forward commitment 형태의 파생 상품이고,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contingent claim 형태의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면 forward commitment 형태의 파생 상품이 뭐가 있니? 여러분의 이제 forward commitment라는 것은 commitment는 약정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forward commitment니까 미래에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약정을 하는 건데 그 약정을 하는 형태의 파생상품이 forward, futures, swap 이세 가지는 전부 다 약정 형태의 파생상품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 반면에 contingent claim 형태의 파생상품은 contingent 하다는 말은 우발적이란 뜻이고 claim은 청구권이니까 우발적 청구권. 우발적 청구권에 해당되는 파생상품이 옵션이 있어요, 옵션. 옵션을 행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옵션이 만기가 됐을 때에 옵션의 머니 니스가 인더 머니가 돼야 행사를 할것 아니에요. 그래서 옵션이 만약에 인더 머니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할 거예요라는 그런 권리 형태의 파생상품이 있는데, 그게 옵션이에요. 옵션의 종류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죠. 자, 옵션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을 하게 될 텐데 옵션에서는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forward commitment 형태의 파생상품, forward, futures, swap은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이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시작하는 챕터는 그 forward commitment 형태의 파생상품, 그러니까 forward, futures, 그리고 swap. 요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은 프라이싱을 한번 해볼까요? 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을 해볼까요? 라는 거 하고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까칠하고 어려운 과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원리를 좀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쉬워요. 뭐 쉽다기보다는 그래도 머릿속에 체계가 빨리 확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원리를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방황하게 돼요. 이 과목이. 그러니까 처음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원리가 이런 거구나. 제가 계속해서 원리를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 그 원리만 좀 머릿속에 잘 체계를 갖추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응용하는 거는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몇번 해보냐의 문제죠. 제대로 체계만 갖춰지게 되면, 그 다음에 개념을 응용하는 것들은 여러분 연습하게 되면 금방 응용이 됩니다. 근데 체계 자체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응용을 시도를 하게 되면 아예 뭐 체계가 안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응용 자체가 되질 않고 문제에서 헤매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뭘 하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먼저 이제 저하고 처음에 집중을 하셔야 될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그 기본적인 개념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그걸 자유롭게 유도할 수만 있게 되게 되면 공식을 따로 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제 풀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에 공식이 많이 나와요. 그 많이 나오는 공식을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게 되면 끝이 없다고요. 그래서 공식은 외우지 않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공식은 파생상품의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블랙숄즈에 나중에 옵션 프라이싱 공식이 있습니다. 블랙숄즈 옵션 방정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그 공식을 유도를 해서 뭐 풀자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블랙숄즈 방정식은요.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그 방정식이거든요. 노벨 경제학상 논문 하나 같이 푸시겠습니까? 시험에서 그런 거 시험 나올까요? 그런 거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블랙숄즈 방정식은 그냥 그대로 외우시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그 외우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방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정식이 우리한테 뭘 의미하나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블랙숄즈 옵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뭔가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을 갖다 한번 그때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 리딩 30에 Pricing and Valuationable Forward Commitment. 자,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파생상품의 유형은 두 가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Forward Commitment 형태의 파생상품이 있고 Contingent Claim 형태의 파생상품이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Forward Commitment 형태의 파생상품은 뭐뭐 있다라고 했어요? Forward Commitment. Forward는 미래란 뜻이잖아요. 커미트먼트는 약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거라고 약정을. 그렇게 하는 게 forward contract, futures contract, swap contract 이세개 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아마 그 레벨 1에서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forward 다음에 붙는 말이 contract. 두 번째 futures 다음에 붙는 말이 contract. swap 다음에 붙는 말도 contract. 옵션 다음에 붙는 말도 contract. 전부 다 contract예요. 그러니까 그 파생상품을 이 주식이나 채권처럼 생각하고 공부하시게 되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파생상품이 계약이다, contract다 이렇게 이제 먼저 그거부터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아, 이래서 파생상품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자, 파생상품을 왜 파생상품이라고 부릅니까? 기초자산이 있어서. 정확히 말하게 되면, derivative라는 거는 derive 되어 놓은 거예요. derive is value. derive is value. derive. derive is value. 그러니까 뭔가 그 가치가 derive 되어 놓은다고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from the underlying asset. 기초자산으로부터 가치가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기초자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계약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초자산을 바라보지 않고 계약만 딸랑 바라보고서는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도력이 높으신 스님께서 손가락을 들어서 저기 이제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달을 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은 이제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 이런 말하는 그런 옛말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파생상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그 달을 봐야 된다. 그 달이 기초자산이에요. 근데 그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가 없이 파생상품을 뭔가 한번 프라이싱이나 밸류신 해보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워지게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리딩 30의 Pricing and Valuationable Forward Commitment에서 그 Forward Commitment의 파생상품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Forward, Futures, Swap 이세 가지입니다. 먼저 모듈 30.1 보세요. Pricing and Valuation Concept. Pricing이라는 말과 Valuation이라는 말의 컨셉,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주식에서는요, 또는 채권에서는 Pricing이나 Valuation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뭔가를 프라이싱 해봅시다. 뭔가를 밸류에이션 해봅시다.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포워드 커미트먼트 형태의 파생상품에서의 프라이싱을 해봅시다라는 말과 밸류에이션 해봅시다라는 말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먼저 웜업에서 포워드 컨트랙트 한번 볼게요. The party to the forward contract that agrees to buy the financial or physical asset has a long forward position and is called long.
자, 이게 뭐 옛날에 공부하셨겠습니다만, 이 포드 컨트랙트라는 게 뭔가를 사자, 팔자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사겠다, 팔게 약속하는 그런 계약인데, 거기서 뭘 사겠다라고 agree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financial or physical asset이라는 게 underlying asset, 기초 자산이죠. 어떤 일정한 기초 자산을 사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을 우리는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롱 포드. 자, 그리고 반대로 the party to the forward contract that agrees to sell 또는 deliver the asset has short forward position and is called short. 그러니까 반면에 팔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팔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을 우리는 short forward 했다라고 말을 하고 또는요 short position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봅시다. 아주 간단한데 그냥 뭐 포드 계약 한번 예를 들어, 포드 계약 해보셨어요? 한번 해봤어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포드 계약을 안 해봤나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 이제 그, 뭐, 이거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거지만 직장들 다니시나요? 직장 다녀도 요즘 뭐 그런 게 별로 없죠. 워라밸이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네이버 시계 딱 켜놓고 그냥 5시 59분 딱 되게 되면 그때 01, 02, 03 초시계 때까지 이제 딱 켜놓고 6시 땡땡땡땡땡땡 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죠. 근무시간 6시까지니까. 거기다가 상사가 야, 이거 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저 그래도 한 6시 반쯤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6시까지 근무 시간인데요? 라고 다 나간다고요, 요즘은. 적어도 한 20, 30분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건 라떼 이야기고요. 완전 꼰대 취급을 이제 받는. 요즘, 그렇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녁에 만약에 야근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짜장면집에다가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서 짜장면 시켰다. 짜장면 항상 예를 들지만, 야근을 해야 되니까 짜장면을 딜리버리 시켰어요. 중국집에다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8,000원이에요. 그러면 짜장면 8,000원 갖다 주세요. 몇 시까지 갖다 주면 됩니까? 7시까지 꼭 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7시에, 오케이. 알았으면 7시에 이제 제가 짜장면 가지고 가겠습니다. 중국집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시간 아직 7시가 안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시가 되었거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 저는요, forward contract 했습니다. forward contract 했다고요. 기초자산 뭐예요? 짜장면. 기초 짜장면. 수량은? 한 그릇. 자, 만기는? 7시. 저는 무슨 포지션입니까? 사겠다로 약속했으니까, 롱 포지션. 중국집은? 숏 포지션. 자, 계약 가격은 8,000원. 그게 제가 한게 지금 포워드 컨트랙트 했단 말이에요. 포워드 컨트랙트 계약 가격이 얼마라고요? 8,000원. 자, 그러면 자, 이 8,000원을 주고 제가 계약을 했어요. 딜리버리 해야 되는 건 7시. 그리고 결제 방식이 뭡니까? 결제 방식. 이 계약의 세틀먼트 하는 방식. 피지컬 딜리버리, 실물 인수도. 실물 갖고 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했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짜장면을 먹지 않고 그냥 집을 그냥 가서 일을 하려고 주선증금 챙기면서, 짜장면 가만 있어봐. 7시에 배달시켜 놨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도 야근을 한다라고 하기에 옆에 있는 동료한테, 야, 내가 짜장면 7시에 갖고 오기로 약속을 해놨거든? 그게 8,000원에 해놨어. 이거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너한테 줄게. 이 계약을 너한테 이전해 줄게. 계약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나한테 돈 줘. 얼마 주시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계약을 이전해준다라고 하면 그 계약을 인수받는 대가로 얼마를 주시겠냐고. 정확히 말하면 빵원입니다. 빵원. 그 계약을 인수받는다라고 해서 제가 동료한테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화를 걸어서 여기다가 7시에 짜장면 롱 포지션 한개 추가요 하게 되면요. 그냥 한 개가 그대로 온다고요. 8,000원이라는 가격으로 그냥 와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가치는 지금 현재 빵원입니다. 이말 이해됐나요? 그런데 말이지, 이 친구는 지금 8,000원에 계약을 해놨는데, 제가 지금 전화를 딱 들고서는 전화를 걸어서 짜장면 롱 포지션 한개 추가요 했더니 8,500원이에요 라고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중국집에서.
자, 그러면 8,000엔에 사기로 약속했던 계약은 가치가 생겼죠. 얼마만큼 생겼어요? 500원만큼. 그게 계약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contract price라는 거는 계약 가격을 말을 하는 거고, 얼마에 사고 팔기로 약속 계약했니라는 계약 가격을 말을 하는 거고, contract의 value라는 거는 그렇게 약속하는 계약의 가치가 얼마인가요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말 이해됐어요? 이 계약에서 무슨 위험이 있어요?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counterparty risk. 그래, 상대방 위험이 있죠. 짜장면 시킨 사람이 그냥 집에 가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짜장면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짜장면 시킨 사람이 집에 가버리는 경우는 언제 집에 가겠어요? 일이 있어서 집에 가는 거 말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7시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8,000원에 시켰어요? 근데 옆에서 말을 하는 게, 야, 밑에 식당에 내려가게 되면 7,000원이야. 밑에 식당에 내려가 먹게 되면 7,000원이야. 근데 배달하니까 8,000원 달라고 하더라고. 어떡하시겠어요, 이제? 기다렸다가 배달 8,000원을 받는다. 아니면 식당에서 7,000원 받고 7,000원 주고 먹는다. 7,000원 주고 먹겠죠, 그냥. 그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니까. 자, 그래서 약속했던 가격보다 실제로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해버리게 되면, 이걸 약속을 안 지키게 된다고요, 이제. 안 지키고 펑크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 다음에 중국집은 그래요. 8,000원에 딜리버리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보니까 옆집에서 중국집에서 계속 그냥 뭐 실시간으로 짜장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주문이 폭주하게 되다 보니까 9,000원, 10,000원,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신뢰를 지켜서 8,000원에 약속했으니까 지금 판다라고 매장에서 팔게 되면 10,000원에 팔수 있는데 딜리버리 해주게 되면 8,000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중국집은 그래도 신뢰를 지켜야 되니까 8,000원에 팔자. 아니면 매장에서 그냥 10,000원 주고 팔자.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매장에서 10,000원 주고 팔자.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요. 그런 건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 디폴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애초에 약속했던 걸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런 류의 형태의 파생 상품이 fraud commitment, OTC, 장외에서 거래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장외 파생 상품. 자, 그런 장외 파생 상품이 가지고 있는 거래 당사자들 간에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을 없애려고 하게 되면 이거를 선물처럼 거래하면 됩니다. 거래소에서. 그래서 증거금을 내자. 일단은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하려고 하게 되면 통장 개설을 해야 되고, 계좌 개설을 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일정한 증거금을 내야 된다고요. 그 증거금이 guarantee of performance, 이행의 보증으로 내가 보증금처럼 돈을 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디폴트 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고요. 이말 되셨나?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그게 첫 번째 문장에서 the party to forward contract. forward contract. 이 contract는 말에 꼭그 기억을 해 놓으세요. 모든 파생 상품은 전부 다 security다 아니면 contract다. contract 계약입니다. 자, 이 forward contract에서 뭔가를 사겠다라고 financial 또는 physical asset의 기초 자산인데 이걸 사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은 long forward position이라고 한다. 또는 뭐 줄여서 long이라고 한다. 팔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short position이라고 한다. 그죠, 지금. 자, 그리고 그맨 밑으로 내려가셔서 맨 밑에서 이제 뭐 concede라고 돼 있는 그 패러그랩이 있는데 그 패러그랩의 밑에서 두 번째 문장 보세요. Both parties have removed uncertainty about the price they will pay or receive for the T-bill at the future date. 여기서 말하는 T-bill이 기초자산인데, 이것은 기초자산을 예를 든 거예요. 기초자산을 Treasury bill을 예를 든 겁니다. 저는 짜장면을 예를 든 거고, 이렇게 7시에 8,000원에 짜장면을 사고 팔자라고 약속을 해버리게 되면, 사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 가격을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가격을 고정시키는 거니까 나중에 7시 그 시점에 실제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넘기셔서 다음 페이지에서 134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랩 시작하는 거 보세요. Typically라고 시작되어 있는 Typically normally changes hands at the inception of the contract, unlike a futures contract. In which each party posts its initial deposit called margin as a guarantee of performance. 자, 이게 문장 잘 보세요. Typically, normally change hands at inception of the contract. 여기서 말하는 the contract가 for the contract인데, 이 for the contract의 inception, 시작하는 at the inception, 시점에,
우리는 돈을 갖다가 no money change hands. 돈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지 않는다. 뭐만 하는 겁니까? 오직 약속만 하죠. 정말 이해됐나요? 오직 약속만 하고 뭐 돈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근데 퓨처스 컨트랙트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의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게 되면 증거금이 들어가야죠. 증거금. 그래서 퍼포먼스 개런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라는 거는 성과라는 뜻이 아니고 이행한다는 뜻이죠. 이행의 보증으로 반드시 증거금을 갖다가 내야 됩니다. 자기 구좌에 일정한 증거금이 들어 있어야만이 퓨처스 컨트랙트에서 내가 사겠다 또는 팔겠다 이런 식의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있는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At any point in time, including settlement date. settlement 하는 게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는 날이죠. 정산하는 날. 자, 그날을 포함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약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the party to forward contract with a negative value will owe money to the other side. 자, 이게 계약의 가치를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forward contract 시작할 때는 계약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런 계약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계약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계약의 가치가 누구한테는 플러스가 되고 상대방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저는 8,000원에 사기로 약속을 일단 해놨는데, 만약에 짜장면 가격이 9,000원으로 올랐어요라고 하게 되면 계약의 가치가 1,000원만큼 생기는 거고, 반면에 이제 8,000원에 팔기로 약속한 사람은 9,000원짜리를 8,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1,000원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계약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계약의 가치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그래서 파지티브 밸류 또는 네가티브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 the other side of a contract will have a positive value of equal amount. 이게 무슨 그렇게 되면은 이 파생 계약은요 무슨 게임이 되는 거냐면 항상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어느 어떤 시점을 딱 잘라서 이 계약 가치 한번 평가해 볼까 했더니 계약의 가치가 누구한테 플러스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상대방한테는요 마이너스가 되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계약에서는 가격을 이미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 고정시켜 놓은 계약의 기초 자산의 가격은 계속 움직이는데 누구한테 유리하게 되면 반대로 상대방한테는 불리한 결과가 되어 있을 거예요. Following this example, if the T-bill price 992불, 이건 앞에서 예를 든 거였는데, at the settlement date, the short does not deliver the T-bill for 990 as promised, the short has a default. 그러니까 무슨 위험이 있는 거냐면, 만약에 실제로 이거 990불에 팔기로 했어요. 나중에 990불에 팔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실제 시장 가격은 992불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992불짜리를 990불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 됐나요? 이런 위험을 뭐라고 한다고요? Counterparty risk.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 상대방 위험, Counterparty risk가 존재하는 이 derivative는 전부 다 over the count derivative. 장외 파생 계약들이 이런 형태의 Counterparty risk가 존재해요. 이 Counterparty risk를 없애려고 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됩니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걸 거래하게 되면 Counterparty risk가 없어요. 자, 그리고 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 거죠? 자, 그리고 밑에서 forward contract price determination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forward contract price determination이에요. price를 determination 한다고요. 거기서 단어 하나만 싹 뺀다면 뭐 빼면 되겠어요? forward contract price determination 네개 있는데 그중에 단어 하나만 빼자. contract 뺄수 있습니다. contract. 컨트랙트 빼면 뭐 남아요? Forward price determination. Forward 가격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약속하는 계약 가격을 구해보자. 이거죠. 계약 가격. 얼마에 약속을 하면 되는 거니? 라고 계약 가격을 구해보자. 자, 거기서 이 계약 가격을 구할 때에 기본이 되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기본의 계약 가격을 구하기 위한 기본 원리가 No Arbitrage Principle. 차익 거래는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무혐 차익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무혐 차익 거래가 뭐예요? 무혐 차익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무혐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Arbitrage profit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은 아비트리지 프로핏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레블론에서 채권 저랑 같이 공부하지 않으셨나요? 레블론 채권할 때 제가 아비트리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아비트리지 프로핏. 아비트리지 프로핏은 아무런 위험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딱 얻는 거래가 아비트리지 프로핏입니다. 자, 일단은 아비트리지 프로핏은 뭐 리스크리스 프로핏이죠. 위험이 없는 프로핏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제 얻으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거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이런 이익을 트레이딩을 통해서 아비트리지 프로핏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아비트리지 트레이딩이 있어야 된다고요. 차익 거래가 있어야 돼요. 무협 차익 거래. 자, 무협 차익 거래는 아비트리지 트랜잭션을 해야 되는데, 아비트리지 트랜잭션은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래란 말이에요.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포지션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복수개 포지션이 필요합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해요. 자, 한번 그거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비트리지 트랜잭션을 하면 자기 돈 투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돈 투자하지 않은 거죠. 트랜잭션을 하긴 하는데, 거래를 하긴 하는 건데, without one's own investment. 자기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이 있긴 있는데, 트랜잭션 without one's own, 자기 돈 투자하지 않아요.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를 without one's own investment를 한 단어로 말하게 되면요. 자기 돈 내지 않는다는 걸한 단어로 말하게 되면 레버리지죠. 레버리지가 뭐 자기 돈을 갖다가 이용하지 않고, 레버리지는 뭔가를 기대해서 이용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실제로는 쓰지 아니하고 남의 힘을 빌리는 게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현금으로 차입하고, 남의 돈을 빌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현금을 상환하겠다,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캐시 보로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게 현금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현물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물을 차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현물을 상환하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주식 빌려주세요, 나중에 주식 갚을게요, 이런 겁니다. 자, 현물을 차입하고 현물을 상환하는 거를 숏 세일이라고 하죠. 포지션으로는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숏 세일 또는 숏 포지션. 자, 이제 한번 그 노아비트리지 프린시플 한번 파생상품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공부하실 때에 파생상품은요, 전부 다 파생상품도 투자 상품이고, 투자 상품은 반드시 인베스먼트 호라이즌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파생상품에서 인베스먼트 호라이즌은 파생상품이 만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만기가. 주식은 만기라는 개념이 없지만, 파생상품은 컨트랙트 계약이고, 모든 계약은 다 만기가 있다고요. 종신 계약 이런 건 없어요. 자, 여기가 일단 t equal 0 시점 현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t equal large t, 이거는 계약의 만기라고 합시다. 어떤 파생 계약의 만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초 자산이 있는데, S0라고 할게요. 현재 시점에서의 기초자산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합시다. 100. 100달러. 자, 그리고 여기 라지티까지 기간을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할게요. 1년. 그리고
연간 금리가 5%. 1년짜리 금리가 5%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재 시점에서 이 기초자산은 이게 주식인데, 예컨대 100달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할게요. 약속. 약속과 거래를 할 텐데, 언제 거래를 할, 지금 여기서 약속만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서로 사고 팔자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약속 가격 얼마를 정하면 될까요? 얼마면 될것 같아요? 약속 가격을 저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약속이 뭔, 이 약속이라는 게 forward commitment란 말이에요. 미래에 뭘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 forward commitment의 약속 가격을 지금 정할 텐데, 그거를 제로 시점에서 정하는 거고, 만기는 large T라서 이렇게 표시할게요. F0T라고. 이거는 이제 F는 forward란 뜻입니다. forward price. 약속 가격. 얼마면 될것 같아요?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가격. 딱 보는 순간, 현재 시점에서 100달러라는 이야기는, 이거 금리 감안하게 되면, 나중에 1년 후가 되면 105가 되면은요, 적정 가격이야. 아, 그러니까 얘는 105가 되면은 적정 가격일 것 같아. 라고 금방 구해질 수 있잖아요. 뭐, 지금 현재 100이라는 숫자는 금리 5% 감안한다면 1년 뒤에 105라는 개념하고 똑같다. 이렇게 쓸수 있을 테니까. 이제 105가 있잖아요. 이 105가, 예를 들어서, 요게 뭐냐면, 차이 이런 가격을 arbitrage free price,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arbitrage free니까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가격. 이게 이제 뭐냐면, 이가 또다시 theoretical price죠. 이론 가격. 이론가 또는 뭐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가격. 이까지는 무슨 말 이해되신 거죠? 자, 이게 이제 제가 계산을 했을 때에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요, 요렇게 105에 거래가 돼야 된다고 해요. 105에. 가격이 이제 약속하는 계약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105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계약 자체의 가치는 얼마겠어요? 현재 100짜리를 1년 뒤에 105에 팔자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계약의 가치는 얼마겠어요? 빵원입니다, 빵원. 현재 100짜리를 5% 금리 감안하게 되면 1년 뒤에 105에 팔게 약속하는 거는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약속을 한 계약이라서 이 계약의 가치는 빵원이라고요. 이말 이해됐어요? 계약 가격과 계약 가치를 혼동하지 마시고 계약의 가격은 105고 이렇게 105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의 가치는 빵원이라고요, 지금. 이것도 이해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근데, if 있잖아요, 그죠? if. 시장에 가봤더니, 자, F0 large T인데, 여기다가 제가 표현을 M이라고 쓸게요, M. 이거는 마켓입니다, 마켓.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을 한번 가봤더니 계약을 하고 있는 예약을 하고 있는 예약 시장을 가봤더니 예약되는 가격이 시장에서 예약되는 가격이 102예요. 102. 자,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요두 개가 일치하지 않죠. 이론가하고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포워드 프라이스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차익 거래가 생겨요. 차익 거래. 차익 거래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장이 뭐가 있는 거냐면 두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겠죠. 100달러짜리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고요. 이런 시장을 스팟 마켓이라고 해요. 현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현물 시장.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약을 하는 시장이 있어요. 예약. 나중에 사겠다, 팔겠다라고 예약만 하는 시장이 있다고. 자, 그런 시장이 forward 마켓이죠. 또는 derivative 마켓. 뭐, 그냥 여기서는 forward 마켓이라고 합시다. 자, 시장이 그 spot 마켓하고 forward 마켓은요, 어느 시점에서 지금 존재하는 시장이냐면,
제로 시점에서 존재하는 두 개의 시장이 있는 거예요. 이말 이해되셨나요? 자, 볼게요. 실제로 말이죠. 포드 마켓에 가봤더니 포드 마켓에서 예약하는 가격이 100유로 지금 예약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적정 가격에 비해서 예약하는 가격이 너무 낮게 예약이 되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차익 거래가 생긴다니까요. 자, 차익 거래는 한 시장에서만 거래해서는 차익 거래를 이룰 수가 없고, 차익 거래는 두 개의 시장에서 이렇게 서로 간의 가격에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 불일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트랜잭션을 우리가 해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팟 마켓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물 시장. 시장가 두 개가 있어요. 포워드 마켓 두 개가. 현재 제로 시점에서 존재하는 시장이 두 개가 있다니까요. 현물에서는 무슨 포지션 취하면 되겠어요? 다시. 이거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이 가격. 싼 거죠? 싼 거는 무슨 포지션? 롱 해야 돼요? 숏 해야 돼요? 사야죠. 이제 롱 포지션을 해야죠. 자, 그래서 포워드 마켓에서는요, 롱 포지션. 싸니까, 지금 105보다 훨씬 더 싸니까, 현물 시장에서는 숏 포지션. 자, 현물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지금 시점이 다른데, 얘는 100이란 숫자는 여기에 속하는 숫자고, T 이퀄 제로 시점에. 105라는 숫자는 나중에 실제로 돈이 오는 시점은 언제냐면 1년 뒤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이란 현재 시점에서의 100이란 돈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105라는 돈하고가 두 개의 가치가 지금 같잖아요. 이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102는 너무 싸죠. 미래 102는 너무 싸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 102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너무 비싼 거죠. 이말 이해됐나요? 아니, 100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는 지금 너무 싼 거고, 102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는 비싼 거야. 이런 개념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뭔가 두 개를 비교를 할 텐데, 시점이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할 텐데, 시점이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할 때는요, 어느 걸 기준으로 하나에 따라서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가 비싸다 싸다 이렇게 할수 있겠고, 얘를 기준으로 하면 반대로 얘가 또 싸다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이말 이해됐나?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S0라는 100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과 금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2가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 시장에서는 우리는요, 사야 되는 거죠. 롱 포지션을 해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비싼 시장이 이게 스팟 마켓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비싼 건데 여기는 숏 포지션입니다. 이말 이해됐어요? 어떻게 돈 벌까요? 돈 버는 방법. 아비트리지 프로핏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제. 현물 시장에서 숏 한다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식을 빌려서 팝니다. 주식을 빌려서.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빌린다고요. 자, 주식을 빌려가지고 숏 세일 하는 거죠. 공매도 하는 거예요. 주식을 빌려서 팔게 되면 돈이 100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100이란 돈을 가지고 제가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 5% 붙어서 끝에 가면 얼마 받겠습니까? 105를 받게 되겠죠. 이제 근데 제가 제로 시점에서 거래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이 현물을 숏했으니까 빌려서 팔았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주식을 빌렸으니까 주식으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갚는다고 약속한다고요? 1년 뒤에 갚을게요 약속하는 거죠. 1년 뒤에 갚을게요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나중에 1년 뒤에 주식을 사서 그대로 갚으면 됩니다. 자, 근데 1년 뒤에 제가 주식을 사기 위한 가격을 이미 정해놓은 거죠. 얼마에? 102에. 이 계약에서 있잖아요. 제가 사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포드에서 제가 매입 약속을 한 거잖아요. 얼마에 매입 약속을 한 거예요? 102에 매입 약속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게 주식을 빌려서 팔아서 100이란 돈을 만든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해놓게 되면 1년이 지나게 되면 105란 돈이 나올 거라고요. 그 105를 가지고 102만큼의 돈을 주고 약속대로 돈을 주고 주식을 도로 사서 갚으면 됩니다. 이익 얼마 남아요?
3달러만큼 이익이 남죠. 제돈 투자했어요? 안 했죠.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이익이 얼마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익 나올지 손해낼지 몰라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나요? 전혀 없죠. 3달러가 나온다는 걸 누구나 안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익이 나온다는 사실 누구나 아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신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를 보게 되면 아비트리지 프로핏이 생기게 되는 거죠. 빚이 3달러만큼이 아비트리지 프로핏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숏하고 롱했어요라는 거죠. 지금 이것도 가격을 말해 볼게요. 얼마에 제가 숏하는 거예요? 현물을 숏할 때의 가격은 at 100달러에 숏하는 거죠, 지금. 100달러짜리를 빌려서 파는 거라고요. 그럼 100달러만큼의 돈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주식 도로 갚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사기로 약속하는 거죠. 이거 롱포드 하는 거죠. 롱포드. 얼마에? 102달러에. 시장에서 지금 102달러에 사자라고 약속할 수 있잖아요. 이말 이해되신 거죠? 사실은 요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 100달러하고 요 가격하고는요, 관계가 5달러만큼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감안하게 되면. 근데 5달러만큼의 거리가 있지 않고 지금 2달러밖에 거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 3달러만큼의 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if입니다. if. 실제로 예약하는 시장을 가봤더니, 마켓을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이제는 얘가 102가 아니고 107이에요. 자, 예약을 105에 거래가 하지 않고 107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팟 마켓에서 무슨 포지션 취하면 돼요, 이번에는? 요 107도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아비추지 프라이스하고 두 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차익 거래가 생긴다고요. 그 무슨 포지션, 이거는 무슨 포지션 하면 되겠어요? 이거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비싼 거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비싼 가격으로 팔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팔겠습니다. 숏 포워드 하는 거죠. 얼마에 팔겠다라 약속하는 거냐면, 107달러에 팔 거예요. 약속을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현물을 사는 거죠. 현물을 갖다가 사겠습니다. long at 100달러. 자, 근데 아까 제가 transaction with one's own investment. 자기 돈 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100달러 주고 주식을 살려고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돈 들이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은행에서 돈 빌려야죠. 은행에서 돈 빌려서 100달러를 빌려가지고 주식을 살 거예요. 자, 100달러를 빌렸으니까 금리 5% 붙여가지고 1년 있으면 얼마만큼 은행에 갚아야 됩니까? 105를 갚아야 되는데, 105란 돈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1년 뒤에. 제가 지금 사놓았던 주식을 1년 뒤에 107로 팔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1년 뒤에 107로 팔게 되면, 그럼 107이라는 돈을 받아서 은행에 105만큼의 이자 원금 다 갚고 나면 2달러만큼이 남습니다. 이말 이해됐어요? 이달러만큼 이익이 남죠. 자, 이거 제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밑에 있는 거래 하는 거. 전혀 안 들었죠. 자기 돈 들이지 하나도 들이지 않고 이익만 나오는 거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익만 나오는 거래를. 자, 이런 거래 있으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누구나 하겠죠. 불확실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질문. 언제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류의 차익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포워드 가격이 105가 되게 되면 전혀 이런 차익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 105라는 숫자가 arbitrary free forward price고, 우리가 프라이싱하고자 하는 게 방금 말했던 105라는 숫자를 구하는 게 forward pricing을 하는 거예요.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번 구해 보세요. 그게 적정 계약 가격이니까. 제말 이해되셨나? 자, 이것은 이제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현물의 가격이 10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그래야 되는 가격. 지금부터 1년짜리 금리가 5%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약속하는 가격은 105가 되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이론가로 딱 맞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계약에서 101호 사겠다라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말 이해됐나요? 다시 시장에서 뭘 알고 있는 거냐면 현물 주가 100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금리 5%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1년짜리 금리. 근데 1년 뒤에 사고 팔자라고 누군가가 계약을 여러분이 할 텐데 누군가 같이 계약을 할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할 때에 야 이거 뭐 105에 계약이 되면 딱 측정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02에 있잖아요. 그죠? 거래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102에 사고 팔자라고 거래를 한다. 이 말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의 만약에 102에 사겠다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은 102에 팔겠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은 그런 계약서가 하나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계약서는 이 계약대로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1년 후에 사겠다는 사람은 1년 후에 102에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이익 얻는 거예요? 3달러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잖아요. 이 계약 자체가 나한테 뭘 개런티해 주는 거냐면 1년 후에 3달러 이익을 개런티해 주는 계약이라고요. 이말 이해됐어요? 파는 사람이 그러면 뭐 진짜 뭐 널리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나는 남한테 전부 다 도와주려고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3달러 손해보고 102에 팔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금융시장에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만약에 지금 102에 도장을 딱 찍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 102에 팔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말이죠. 저한테 뭘 요구할 거예요? 뭘 요구할까요? 이 계약 자체가 1년 뒤에 3달러만큼 이익을 당신한테 주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2달러로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하게 되면 1년 후에 발생하는 3달러의 현재 가치만큼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만이 계약이 된다고요. 이거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102에 사기로 약속하게 되면 얼마만큼 이익이 생긴다고? 1년 뒤에? 3달러만큼 이익이 생기죠.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면 돼요?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금융자산의 가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계약은 나한테 1년 후에 3달러만큼의 캐시플로우를 나한테 플러스 캐시플로우를 주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가치는 3달러의 현재 가치. 그게 이 계약의 가치입니다. 이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현재 가치가 전혀 없으려고 하게 되면 계약의 현재 가치가 0원이에요. 이렇게 0원이에요. 이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계약 가격이 얼마면 된다고요? 105가 되면 그러면 돈수로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시 보세요. 134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램에 Typically, no money changes hands at the inception of the contract.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주려고 하게 되면 계약과 동시에 돈을 갖다가 만약에 누군가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 계약 가격은 arbitrary free 또는 theoretical price 105로 거래가 된 거예요? 아니면 102나 107로 거래가 된 거예요? 다시, typically no money change hands at inception of the contract. 처음에 돈을 갖다가 주고받는 일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돈을 주고받는 일이 없으려고 하게 되면 계약서에 계약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105가 되게 되면 돈을 주고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2로 계약이 되거나 107로 계약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이익이 온다는 사실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돈들의 현재 가치만큼을 있잖아요.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돈을 먼저 줘야 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이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at the inception. 계약을 했을 때에 뭔가 서로 돈을 먼저 주고받는 것을 포함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 계약의 가격은 105가 아닌 다른 계약 가격이게 되겠죠, 이제. 이말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하나 더. 하나만 더 씁시다.
자, 1번의 글에 있죠. 1번의 글에 이렇게 스팟 마켓에서 숏 포지션, 그 다음에 포워드 마켓에서 롱 포지션, 이렇게 숏과 롱을 이렇게 구조를 짜는 거를 이거는 이것도 이제 이것도 차익 거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두 번째 것도 차익 거래예요.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 107로 약속을 하는 거는 바가지잖아. 너무 비싸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 바가지로 제가 팔 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2달러만큼 이익 생기는 거죠. 그러려고 하게 되면 현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물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현물을 사는 거를 현물을 사서 현물을 제로 시점에서 주식을 사서 1년 동안 끌고 가서 나중에 팔면은요, 약속한 대로 107달러 받을 거예요. 이말 이해됐나? 그런 거래를 캐시 앤 캐리 아비트리지라고 합니다. 자, 캐시 앤 캐리 아비트리지는 무슨 포지션을 취하는 거라고? 현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 한 다음에 엔드, 그 다음에 끌고 간다고요. 만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반대죠. 현물을 갖다 아예 처음부터 빌려서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을 만든 다음에 그 현금을 은행에 갖다 놓고 예금을 했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만기가 되었을 때 원리금을 가지고 다시 살겠어요 하는 거래요. 이런 거래는 이거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얘를 리버스 캐시 앤드 캐리 아비트리지라고 해요. 아비트리지. 우리말로는 매수 차익, 밑에 있는 거는 매수 차익 그래, 위에 있는 거는 매도 차익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신 거지? 그래서 CFA 시험에서는 뭘 구하라는 게 문제냐면, 프라이싱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가격 구하세요. 요거 105달러라는 가격 구하세요. 그게 그 우리 134페이지에 Forward Contract Price Determination에서 No Arbitrage Principle.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 이 원칙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요. Forward Price에서는. 자, 한번 그 읽어볼게요. 제가. The price of a forward contract, not the price to purchase the contract. 이 말은 잘 보세요. The price of a forward contract. 어떤 forward contract의 가격이라는 거는 not the price to purchase the contract. 그 계약을 사기 위한 가격이 아니다. 계약을 사기 위한 가격은 계약의 가치만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계약을 살려고 하게 되면 그 계약의 가치만큼을 돈으로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the price to purchase the contract를 우리는 그이 계약의 가치라고 합니다. The value of the contract. 반면에 앞에 the price of forward contract는 뭘 사기 위한 가격이에요? price of forward contract라는 거는 어떤 forward contract의 가격이라는 거는 not the price to purchase contract, 그 계약을 사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not이 나왔으니까 not A, but B 이런 구조로 만들게 되면 not the price to purchase contract, but the price the underlying 기초 자산을 사기 위한 가격이죠. 이말 이해됐어요? 계약을 사기 위한 가격이 아니라고 기초 자산을 사기 위한 가격이야. 언제요? At a future date. 어떤 일정한 미래에 기초자산을 사기 위한 가격이 그게 forward contract에서의 price입니다. 계약을 사기 위한 가격은 그 계약의 가치예요. forward contract의 value입니다. 자, 그리고 in fact, the parties to forward contract typically pay nothing to enter into the contract at its inception. 처음에 계약을 시작할 때에, forward contract 시작할 때에 뭔가 이 계약에서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돈 낸다고요? 내지 않는다고요? 돈 내지 않는다. 그러려고 하게 되면 forward price가
105달러 같은 이론가로 있잖아요. 그죠? 특정 가격으로 계약이 되게 되면 둘다 사겠다는 사람도 그렇고 팔겠다는 사람도 그렇고 처음부터 돈낼 일이 없죠. 그래서 here the price refer to the forward price of the underlying.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price라는 거는 underlying. 그 기초 자산의 미래의 가격이다. 미래에 약속하는 가격, 정확히 말하게 되면 미래에 약속하는 가격이죠. 기초 자산을 미래에 사고 팔고자 약속하는 가격을 말한다. 자, 그리고 this price may be the US dollar or euro price, but it is often expressed as interest rate or currency exchange rate. 그래서 기초 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뭐 달러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 기초 자산을 만약에 금리라고 하게 되면 forward rate agreement처럼 퍼센트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패러그램 마지막 문장 보세요. However, it is expressed that this rate, yield, discount, or dollar amount is the forward price in the contract.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든지 간에 무슨 퍼센트로 표시가 되든 달러로 표시가 되든 어쨌든 뭘로 표시가 되든지 간에 전부 다 뭐냐면 걔들은 이 계약에서 글에 약속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계약 자체의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밑에 패러그램에서 the price that we wish to determine the forward price that makes the value of both long and short position zero at contract initiation.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가격은 처음에 그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팔고자 하는 사람이나 두 사람한테 이 계약 자체의 가치는요, 0입니다. 공정하게 거래가 되어 가격이 정해졌으니까 계약 자체는요, 누구한테도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상태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인가요? 그걸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we will use the no arbitrage principle.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을 쓰게 될 텐데, there should be no riskless profit to be gained by combination of forward contract position with position in the other asset. 여기서 말하는 the other asset에 해당되는 게 주로 스팟 마켓인데, 스팟 마켓. 스팟 마켓에서의 현물 가격인데, 스팟 마켓에서의 현물 가격하고 포워드 시장에서의 포워드 가격하고 그두 개의 가격이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지게 되면 차익 거래가 생기게 돼요. 이말 이해되신 거죠? 자, 그리고 this principle assume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가정할 거예요. Transition cost는 없다. 거래 비용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short sale or on the use of a short sale procedure. 뭔가 매도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 빌려서 파는 이런 류의 이 형태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떠한 규제도 없다. 공매도 제한 이런 것들은 없다. 그 다음에 both borrowing and lending can be done in unlimited amount and risk-free rate of interest. 그리고 우리가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무연금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무연금리로 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차익 거래를 계산할 때는 현실에서는 저렇게 무연금리로 쓰면 안 되고 다른 걸 쓰긴 써야 될 텐데 우리는 CFA 공부할 때는 차입금리 또는 빌려주는 금리는 전부 다 무연금리로 하나를 통일해서 그 계산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 그런 말이 있죠. Forward price라는 거는 price that prevent profitable riskless arbitrage in frictionless market. In frictionless market은 이제 마찰이 없는 시장, 거래 비용 따위가 없는 시장 이런 시장인데 그런 거래 비용이나 어떤 마찰 요인이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서 아무런 위험이 없는 무험 차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가격을 말한다. 그게 forward price다. 이거 이해됐나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arbitrage free price죠.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말아야 될 가격. 잘 이해됐죠? 이거.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135페이지로 넘어갑시다.